저만 멀있다, 저만 멀있다. 녹색빛이 빛날 때 튕겨내기가 불가능하고, 아, 강공격 같은 거네. 내가 L2로 가지고 기틀을 날려야 된다는 거네. 피를 채우면 안 되지. 와우, 이 새끼 뭔데, 너. 한 번. 이거, 이거 된다, 이거지. 와. 와, 와, 이거 뭔데? 하나, 둘, 뭔데? 셋, 넷, 다섯 번. 아, 뛰었는데, 물량. 둘, 셋, 넷, 다섯.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다시 깎고. 와우. 아, 틀렸다, 이거, 이거 큰일 났다. 물약. 아, 이걸 어떻게 막아? 물약. 한 번. 둘. 됐어. 와. 나이스. 일단은 첫 화면은 마음에 듭니다. 가스게임. 또 다른 전염병. 와우. 고통스레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치명적인 격병이 닥쳐온 것을 알게 되었다. 아, 여러 왕국들이 역병을 이겨내려고 많이 애를 썼구나. 대륙 전체를 근데 집어삼켜버렸네, 이 역병이. 오, 연금술과 과학을 했건. 결국은 바이러스라는 역병을 다스린 나라가 패권을 가지는 거네. 지금 현 시대하고 똑같네. 이거 바로 건너뛰기 해야지. 보자. L키를 사용해서 코르버스를 움직이고, L3를 질주하고, R, X는 사물과 상호작용, 오케이. 컬렉션, 모든 튜토리얼. 오, 레벨 1의 역경 무게 약탈. 뭐 움직이는 게 없네. 강화 목록은 뭐 무조건 특성. 검공격. 또 튕겨내기. 튕겨내기 또 1레벨이네. 아, 패링이 된다는 거네.
컬렉션 일단 받고. 최근에 발병한 전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헤르메스 왕궁은 즉시 비상상태에 돌입합니다. 다음과 같은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외출 금지, 필수 보고서는 기사단한테서 받고, 역병 유사한 증상 또는 있을 시에는 기사단에 빠르게 보고, 시신이나 오염된 물건에 지정된 인력에게 전달해야 된다고. 그래서 정화랑 소각을 거쳐야 된다. 콜. 에이스. 기억 모음지 레벨 1. 핵을 따라줘요. 알몬 공격. 오, 해피. 라곤 되고. 약간 요런 느낌 아주 좋은데. 완전히 블러드 보인데. 뭐 힘들 없나? 갈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구나. 약간 요런 식이구나. 와우, 뒤로 옆으로 쳐야 되었구나. 뒤로 가는 거는 도끼 길이가 있어서 맞는구나. 물락도 없거렸노. 적의 공격이 코르버스 명중하기 직전에 L1을 사용 팅, 패링. 오케이. 뭔데, 패링은 우유 힘든데? 패링도 데미지 주는구나. 이 모음집이 뭔가 있나? 이게 소비 아이템이니까 뭔가 있는가 봐. 모아서 뭘 올리는 게 있는가 봐. 그놈인데? 조금 R3 고정하고, 오케이. R3 움직이면, 이거네. 고정하고, 이거. 패링이 완전히 그거네.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짧네. 먼저 너는 포식자다. 내 발톱이 떨어져. 오이씨, 발톱 공격. 와, 이거 뭐가 많네, 기술이. R2를 저기 체력을 해보지 못. 이게 녹색이 떠 있으면 이거를 없애야 되구나. 오케이. 녹색 있으면 오케이. 역병무가 있어. 크로피스 약탈하여서 R2를 누르면, 길게 누르면. 오케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네. 삼각형을 사용해서 약탈한 역병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헷갈린다.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와, 이게 물약사 용기일까?
완전히 자꾸 떠올려 게임인데. 이들 밑에도 하나 있고. 멀리서도 가지나? 아, 길이가 있구나. 아, 저, 녹색 같은 게, 놔두면 피가 차는구나. 그러니까 그걸 없애라 이거네. 혹시나 집에 뭐 들어간 데 없나? 없겠지? 네, 하고. 보이셨다. 뭐지 저는? 체크포인트구나. 물약 채워주고. 대부분의 절이 되살아난다고 이걸 하면. 휴식. 괜찮은데? 한 번 더? 하, 여기서 레벨업도 할 수 있고, 특성 해제, 역병, 물약도 올릴 수 있고, 막 약간 그런 거네. 그럼, 세 개 찾고. 아. 점만 뭐 있다, 점만 뭐 있다. 녹색빛이 빛날 때 튕겨내기가 불가능하고, 아, 강공격 같은 거네. 내가 L2로 가지고 기틀을 날려야 된다는 거네. 채우면 안 되지. 와우, 이 새끼 뭔데, 너. 한 번? 이거, 이거 된다, 이거지. 와. 와, 와, 이거 뭔데? 채우고자. 설마 채우면 살아나는 거 아니지? 이거는 네임드 기억이라서 일반 몸만 살아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일어나면 물약 차고 안 살아나네. 그렇지. 이건 약간 애들이 고급스러운 애라서. 조금 천천히 해야 되겠다. 여기는 뭐 길이 아무것도 없고. 창. 짧은데. 와, 패링이 안 된다. 우와. 대박. 일반 모반 준다고. 와, 이거 세다. 와, 여기 다시 오네. 제주 뒤졌어. 저걸 어떻게 잡아야 되지?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 아,
스태미나가 없어 좋긴 좋네. 밑에 이제. 와, 이게 내 경험 저격이 있구나. 어머, 어나. 녹색일 때는 녹색 적을 없애려면 R2를 무조건 사용해야 되나? 여기 있다. 뭐 없는데? 아, 이게 소울 게임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냄비다 이거나 이런 물은 마리아 같은 그런 종류가. 와, 2대1이가 빡신데 가봅니다. 오, 뭔데? 오, 여자다. 뭐야? 어? 쟤는 간다. 야랑 싸우는가 봐. 오, 씨발, 이거. 두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자, 패턴을 봐야 된다. 우와! 오, 뭔데? 이게 뭐냐? 난 끝났다. 만. 와. 이거 어떻게 잡아? 왜? 와우. 오이씨. 대박인데, 이 게임. 어? 약간, 블러드볼린 스치면 꿈 같은 데인가 봐, 여기가. 뭐지? 프로보스 드디어 깨어났군요. 걱정 없었다고. 맞네. 내 기억이 나냐고? 아니, 난 기억나지 않아. 금방 죽어서. 올바른 제조법이 필요하다고? 그렇지. 부상 때문에 기억을 내가 잃었지. 아, 기억이 나면 설명해달라고. 오케이, 여기 돌아오겠지. 산책을 해봐라고.
팬들이. 기억을 되살릴 수 있다고? 역병 퍼진 범죄자 단어 바꿉시다. 어? 일단 나중에 이야기하고. 오, 야 길이 회복 많은데. 지금 못 가네. 가는구나. 와, 이 최종 냄새가 이쪽에. 왠지 느낌 딱 그런 느낌이고. 대시만 있고 점프가 없구나. 점프가 있으면 버그를 많이 찾으니까 버그를 없애고. 그만 이해했네. 기억을 되살린다? 잠시만. 근데 이쪽에 돈만 하나 있던데? 여기부터 가볼까? 하는 거 맞겠지? 맞네. 기억을 되살려야 되나? 다시 뽑고 해볼까? 어떻게 나가지, 이거? 프로버스 기억 파편 자신의 능력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케이. 일단은 찾고, 한번 더 앉으면. 기억 되살리기 중단. 일단 레벨업 힘 올리고 힘 올리면 공격하고 상처 주고 올라가고 체력 올라가고 발톱 데미지와 에너지 올라가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두 개 올려버렸다. 더 이상 안 올라가자. 적용 야 됐지. 특성 해제는 뭐야. 아 이거는 해제 완료된 거고. 왜나 밑에 꺼네. 5연타 신속 공격. 숨겨내기. 5연타 오 다음에 공중 공격. 최영우 실행하고 체력 일부가 회복된다고. 금공격의 데미지를 높이고. 요거 괜찮네. 데미지 높이고. 아니다. 처형하고 된 레벨에 따라 체력이 일부가 회복된다고. 이게 중요한 기다. 이런 게임에서는 물약을 안 주기 때문에. 엘원업 데미지 75% 방어한다고. 헤리 어? 두 번 실행하셨다고? 해피 동작 두 번. 이거 뭔데? 점프해서 중단시킬 수 있다고. 신속기를 쓴다고. 참 어렵네. 지키가 발토 다시 두 번째 공격을 실현. 다시 영상을 보자. 한번 실행하고 한번 더. 아 이거는 방어를 슈퍼함으로 더 많아지는 에너지를 회복하고 공중에서 잠시만. 자가 녹색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거지. 녹색을 사용할 때 나는 활공. 이것도 괜찮네. 발톱 히털
아, 기타 조직의 수가. 그니까, 이거는 내가 볼때 저거다. 역병무 슬로스. 어? 역병무기? 오! 이것도 괜찮은데? 아씨, 뭐다 괜찮노? 요거, 요거. 요거 1번과 2번 사이의 역병 무기. 아까 전에 발톱 괜찮던데, 이거. 공중에서. 요거랑. 요거 괜찮아. 요거. R2. 날라오면 R2다. 아씨, 주사자. 아, R2, R2 맞아. 날라오면 R2. 어, 왜 낼 수가 없는데, 주사. 뭐가 어설프다. 저기도 올라가면 되겠네. 구말린다. 피찬다, 피찬다. 왼쪽들도 있었는데, 일단 왼쪽들로 한번 가보자. 가봤다가 다시 올라가자. 와, 이건 또 뭐고? 뒷마만 한 놈만 봤자. 한번. 나가래, 마. 떨어져 죽어라. 뭐지? 손도끼 기술 발표한, 기술을 배한 거네. 아니, 무슨 길이 이리 많냐? 오른쪽. 녹색을, 어? 저기도 뭐 있는데, 녹색을 잘 봐야 되는구나. 어, 오늘 가는 길이 없는데? 뭐지? 떨어져서 내려가란 말인가? 길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약간 몰라왔던 여기구나. 어, 나 오른쪽으로 갔는데.
갔다가 여기로 갔는데 저 왼쪽 길도 가봐야 되는데. 뭐 아이템 있고 이런 거 아니지? 오! 뭔데? 저 뭐가 읽어 이리 와 이랬노? 오른쪽 길. 아 오른쪽 길 내려가는 길. 그러면 중간길. 와, 이거 처음 왔던 데네? 쇼컷이네? 어이씨, 중간길에 쇼컷이 있다니? 현재 나쁘지 않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으면 왼쪽 길. 중간 보스들을 죽이면 이런 파편들을 주는가 봐. 급박이야. 가면 독에 걸릴 것 같은데. 아휴, 이거네. 딱 던지기 딱 좋은 걸로 가지고 딱 하이. 잘 가고 있네. 근데 이거 이렇게 쇼크 있어. 어! 놀래라! 우와! 맞았다! 최고야! 피어! 기술 파편 사이는 오케이. 나중에 의자 놓으면 올라가는 길 아까 보이신 것 같은데 사다리가 있었지 않나? 어 내가 잘못 봤나? 어 놀래라 이게 씨. 깜놀했네.
피업이 약하네.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것들은 피업이 있는 줄 알았어. 어? 아, 인간이었구나. 난 또. 하나, 둘. 됐어. 와, 피 계속 채우고 있다. 한 번. 자, 계속 살아. 두 번. 한 번 더 차고. 잘하고 있어. 완전 재밌어요. 오랜만에 또 블러드본 같은 게임을 해보네. 3번. 이제는 의자가 나올 때가 됐는데. 와, 여기 사다리 한 개야. 여기 사다리 한 개 두 개인데. 일단 쭉 오른쪽. 밑에 사다리 한 개 있고 기억하고. 뭐지 이거? 와, 이거 냄새다 이거. 의자다. 잠시만요. 이쪽에서 안 열린다. 내임도 가기 전에 물약 한번 채우자. 자, 물약 채우고 레벨업 하고. 자, 레벨업. 공격력이냐? 공격력보다는 발톱 데미지 높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공격력도 나쁘지 않은데 21밖에 안 올라왔어. 발톱 데미지는 많이 올라가는데. 오케이, 적용. 특성 해제. 오케이, 요거다. 됐어. 역병무기. 손독기. 장착. 오케이. 레벨업을 시킬 수가 있네. 물약은 안 되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 들어가기 전에 밑에 거. 뜰 수 있다는 거지. 거기 가는 길인가 봐. 그게 뭐 보스 같은 걸 잡고 왼쪽에 있는 문을, 의자 왼쪽에 있는 문을 여는 건가 봐. 그 문은. 근데 다시 여기서 봐봐. 어? 레벨업 또 되나?
이거는 좀 아깝긴 한데 키트를 아까 다섯 개 있던데. 5개. 이거냐? 8핏대? 튕겨내기. 완전 방어, 75% 방어. 이것도 괜찮은데. 히터를 5개 증가시키죠. 빼올 수 있네? 이거 빼올 수가 있구나. 오, 이끼가 있구나. 됐어. 가는 길이 없으면 요거밖에 없네. 딱 요거네. 맞네, 역시. 패턴, 하나, 둘. 뛰었는데, 물약. 둘, 셋, 넷, 다섯. 한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다시 막고. 와우. 큰일났다. 이거 큰일났다. 물약. 이걸 어떻게 막아. 물약 한번. 둘. 됐어. 와, 나이스. 와우. 물력을 소지 개수를 올리거나 회복량을 올리거나 할 수 있다고. 와, 박하 망치 망치 대박. 좀 하는데 내가 일단 레벨업부터 하고. 미치겠네. 집중 좀 해. 그래, 뭐 어렵나. 특성 해제, 한 개. 아, 이거는 없애야 된다. 이거 공중에서 R2가 안 되구나. 이끼. 두 개를 해가지고, 깃털. 일곱 개로 조리하고. 전략. 아까 전에 오 콤보까지 가능하다고. 오케이, 콤보 됐어. 요정도. 역병무기 망치. 망치를 바꿔봐. 한번 망치 바꿔서 한번 쳐보자. 저로부터 받는 재미 50% 감소한다고. 이거는 뭔데? 슈퍼함을 파괴시킨다고. 잠시만. 어떤 암호를 파괴시키냐. 슈퍼암호가 어떤 건지 알아야지. 슈퍼암호. 이거부터 넣으면 뭐. 이게 난데. 슈퍼암호를 하는 게 뭔지 몰라도. 물약은 개수를 늘리는 게 좋지. 물약 업그레이드. 이거는 좀 안 되고, 상체 정보 안 되고. 아, 이게. 원래는 150인데 200% 되고, 제로 슬롯이 연계해서
재료 슬롯은 뭐야? 재료 슬롯이 뭐지? 잠시만, 이거 설명 없나? 물량 잠시만. 재료 슬롯이 뭔지 알아야지 해볼까 이거. 재료를 한 개 더 줄 수 있다는 거야. 일단은 물량 개수를 4개로 늘리자. 이게 맞다. 그래서 와, 이 게임은 첫 번째 네임드까지 해봤는데 오 상당히 오 메리트 있는 게임이네요. 재밌네요. 오 이거 계속 갈 것 같은데요. 완전 좋아.